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이제 범신론적인 입장에서는 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만약에 어떤 죄인이 죄를 저지르면 그걸 기억했다가 이 죄인이 천국이나 지옥을 갈 타임이 돼가 죽었가지고 그쪽을 판단을 했대. 아, 그걸로 해서 판단하는데 심판. 네, 심판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 어떤 장식이 이제 몸에 안 있고 외부에 있어가지고 그걸 유지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식이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떨어지면서 그게 와이파이로 연결된다면 어차피 죽는다는 건 뭐예요? 네. 몸하고 이 시각하고 분리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장식이 과연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장식이 사람들의 장식들이 각 생물마다 업이 있는데 그 장식이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지 아니면 각자 다르게 어떻게 산발적으로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각각의 식이 다 다르지.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본다면 그러면 그 식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고 나면 식이 끊어지잖아. 정신을 네.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장식이 몸 안에 있다면 죽었을 때 나 어떻게 할 때 내재됐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스님 말씀대로 와이파이도 그 블루투스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진다든지 그 불변의 상황이 왔을 때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 그 자기 내라는 본체가 있고 또 장식이 따로 밖에 있으면 어느 불안전한 요소가 끼침으로써 그게 끊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죽음이지 그게. 그럼 죽음이라면 그 이게 어폐가 있는 게 죽음이라면 자기 죽으면서 그 중음되면서 그 식이 따라가야지 식이 자기 관계를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몸과 연결된 것이 끊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갈 길을 식이 이제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윤회를 할 때 업이 자기의 그 이때까지 살아온 그 300억 정도의 그 이제 시기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의 가해 될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렇다면 과연 자기 그 죽었을 때 그게 누적이 된 게 누적이 된 상태에서 업을 찾아가는지 딱 죽었을 때 그 자기가 300억의 시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아 내가 저번에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이해를 못했구나. 저번에 설명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우성과 열성이라는 그런 저기로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그러면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식이 계속 어떤 누적이 되면서 그때그때 계산이 돼가지고 우성과 열성이 가장 강렬한 충격을 받은 강렬한 감성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 제일 우성으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은 것이 머릿속에서 제일 떠돌고 다니는 거라. 그것은 뭐 산발적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아니면은 한동안 그런 사건이 없으면은 보름 전에 있던 가장 강한 거, 그런 강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어떤 것이 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또 만약에 우성과 열성으로 이렇게 강력한 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물 희석시킨다는 그 농도에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착하고 나쁜 것을 평생 동안 만약에 그 만약에 착한 일을 남을 도와주는 일, 선업을 10만 개의 악한 것 10만 개 그 만약에 유적이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나쁜 것에 악을 이제 그 강력한 게 있더라 하더라도 세게로 따지면 만약에 10만 개의 악이 있었고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10만 개의 악이 만 개의 악이 선업을 닦았다면 그렇지. 근데 스님 말씀대로 강력한 게 있다면 만약에 10만 개의 악을 이렇게 악업을 했고 만 개의 선업을 했지만 강력한 한 개의
성읍이 딱 발생했는데 10만 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밑에 깔릴 수 있다는 그 그렇죠. 말이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데 일상적이지는 않지. 일상적이지는 않은데 회심한다고 하죠. 종교적 회심. 그 믿음, 그 종교적인 그 충격, 그 종교적인 그 신심의 충격이 너무나 강한 거야.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 보통 10억 개의 그 죄가 있어도 그것이 그만그만한 그 죄라고 한다면 이것의 그 강한 그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개수하고 그 다음에 강도 이 두 가지가 잘 이제 믹스가 돼서 어느 것이 우성이 되고 어느 것이 열성이 되죠. 특별하게 강도가 없는 거라면 많이 그 집적되어 온 것이 우성이 되기가 쉬운데 그러나 어떻게 어떤 경우에 굉장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션에서 미션이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 네. 그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이 뭐지?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수가 될 사람을 저기 하고 사람들도 많이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고 노예의 상인이었잖아요. 나중에 그 신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한 일들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일생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 것을 이제 참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생각하잖아.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믿음과 감동이 커버리면 일생의 그 죄업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 과부는 계속해서 살면서 봤지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너무 커버리면은 그것을 다 유지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게 아란이 탐진치를 제거하면 그 자기가 그 악업에 대한 과보는 이생에 받지만 내생에는 그 악업을 끊었기 때문에 과보를 받지 않는다고 내생에는 네. 근데 지금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아란은 아직 끊어버리지만 아란이 못된 상태에서는 그 과보를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생에 그 과보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네. 지금 이 그 로버트 주니로가 네. 수다문이 하라는 게 거기까지 네. 구체화시켜서 저기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전에부터 제가 그 궁금을 했던 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연 그렇게 된다면 옛날 농사들이 그 업에 그 대한 그 선업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그 강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그 뭐 이론이 있습니까? 구사론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그 계산을 해놨죠. 구사론의 3장과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스님은 뭐 어쩔 수 없이 구사론도 좀 해야겠네요. 그런 거에 관심이 뭐 있다면 구사론이 있다면 나는 뭐 이때까지 구사론이 언제 오래됐는데 대부분 다 그 말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증명 못하겠지만 글쎄 그런 것은 이제 뭐랄까 우리의 토론 바뀌지. 그런 거지. 자, 저는 좀 다를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연결될 수 있을 것도 같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서 불교가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의미에서의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도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불교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어요. 아하. 그리고 저는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부처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수행에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 네가 지금 이 순간 잘 살면 그것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지 그걸 알아본들
그것이 너의 수행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로운이 그 불교의 종패를 가르는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뭐 이렇게 지금의 업이 다음 내 생에 이어져서 그것이 또 계속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식의 윤회를 불교가 부정하거나 설명 안 해도 저는 소강문이 부처님이 표방했던 불교에 전혀 아무런 타격을 못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의문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이 대해서 궁금해하지가 않고 궁금하지가 않죠. 그럴 수 있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지금 이 순간에 실질적인 것을 해버린다. 지금 강의했던 요원의 문제 요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일상에서 벌어지는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그 내 삶에서 적용되는 그게 이제 수행인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잘하면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걸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수행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 이후에서 만약에 오원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면 요가라든지 다른 신비주의자들도 충분히 이런 이론적인 체계는 없겠지만 다른 오원에 대해서는 불교의 유니크한 수행방법, 오원 수행방법.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욕망으로 살아가려면 보통 이제 그 내가 단순히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했을 때 오원으로 관해가 마음의 평정을 살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부자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수행을 할 필요가 있나? 근데 문제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했을 때 지금 재벌들이나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자들이나 왕족들인 자기 지금 봤어도 아무 부러움도 없고 근심 걱정을 안 해야 될 정도의 사람들도 바로 기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순히 편안한 걸 봐서 그것 때문에 이게 확실한 인생이다. 그 사람들은 이미 편안하거든요. 지금은 따지면 이미 뭐 돈이 몇 조나 있는 사람들이고 또 내가 홍콩에 가서 점심 먹다가 저녁은 뉴욕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히 했던 사람들인데 스님이 예고자기는 포인트는 내가 보기에 뭐냐면은 사람마다 각각 다양한 기질과 성향이 있는데 그런 부유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과 지식과 공포 그 다음에 환희 이런 것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단초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도 중요하다. 현대적인 그것이 스님의 논지잖아요. 자, 스님은 어떤 논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 그거에 또 인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인연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의도적으로 해서 인연이 되는 것인지 아니 나와는 의도되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도 않고 전혀 그거 없이 있다가 뜻밖에도 갑자기 그렇게 돼서 연이 돼서 인연이 돼서 그거 한다면 그게 내게 주어진 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인연인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의도치 않은 그런 인연도 인연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게 궁금해서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 번만. 인연이라는 것이 인연. 네. 내게 주어진 조건 되어진 유도치 않게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만나고 인연. 우연. 예, 우연. 우연. 예, 전혀
그런 인연이 업식에 위에서 된 인연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예, 우연의 일치로 가시는.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우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보통 과학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봤을 때는 중생들은 몰라요. 그게 인연인지. 근데 성자가 될수록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인과 연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걸 믿잖아요. 인과 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되고,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내가 진심이 많고, 내가 진심이 없고, 탐심이 많고, 탐심이 없고 하는 것들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 닦아왔던 것들의 직접과 결과로서 지금 이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심신에 의해서. 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러한 공부하고 관련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좋은 선업과 인연을 닦으면은 조금 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공부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겠네. 이것이 불교의 관점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혼자 스스로가 마딘 론자라는 거거든요. 부처님 스스로가 경전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칭했냐면 뿌라야트나 마딘. 뿌라야트나는 노력. 나는 노력론자다. 내가 왜 신을 믿지 않는가? 신을 믿어버리면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왜 우연론을 믿지 않는가? 우연적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런 두 가지 이유에서 나는 신과 우연론을 믿지 않는다. 노력만을 믿는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연론과 노력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있으면 그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인해서 뭐 어떻게 태어날 거에 결정은 되지만, 근데 우리가 보통 업을 과거를 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네가 옛날 과거에 무슨 일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리 부러질 과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노력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과거와 혹은 과거는 전생과 금생과 현재, 노력은 현재하는 거죠. 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부주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다 합쳐서 노력이에요. 그럼 지금 만약에 네. 만약에 과거의 것만 얘기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과거의 것만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지은 것 때문에 지금은 숙명론이야. 여기 숙명론에는 현재를 얘기하잖아.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 플러스 현재예요. 그러면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그 자기 고민에 대해서 한정된 건데, 만약에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난 교통지에서 그 규범을 잘 지켜가지고 그 화물일 때 차를 몰고 갔는데 상대방 트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나를 막았단 말이죠. 그럴 때도 그게 과거가 인정, 그 과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보다 우연인 것 같은데. 그 공업이라는 게 있죠. 벼락과 공업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당신이 그럴 만한 업을 지어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잖아요. 조건 지어진 거기서 사는 어떤 공업이라는 것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결돼 있어서 본인의 그런 인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결과지만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공업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그런 죽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사건은 뭐 자 그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부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종족이 자기의 가장 그 후원자인 파사에나디 파산익이라고 우리 한자는 파산익 왕의 아들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근데 그 멸망하게 되는 것이 파산익 왕은 너무 부처님에게 신심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종족 중에 한 사람에게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의 그 바라고가 신심을 유지하려고 결혼 요청을 그 왕족에게 보냈는데 세상에 왕족을 안 보내고 시녀를 보내버렸죠. 나중에 그 아들이 왕자가 자기 어머니가 시녀인 것을 알고 분노했죠. 그리고서는 내가 죽일 것이다. 이걸 이 종족을 멸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다 멸해버렸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그 죽었던 이 종족들이 전생의 원인을 얘기해요.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주 과거 전생에서 그 많은 그 수행자들과 물고기들을 이 사키아족이 짐승으로 있을 때 죽인 것, 그런 것들의 과보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물고기였던 그 당시에 그 짐승이었던 그 마세나디 왕의 그 아들에 의해서 다시 죽게 되는 과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하는 천안통과 숙명통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은 본인이 혹은 누군가가 그런 이제 천안통과 그 다음에 숙명통을 가져야만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믿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저기 하는 것인데 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살았어요. 많은 수행자들을 만났고 많은 그 바로 출가자들을 만났고 왜냐하면 상가를 남방의 상가를 거의 다 그 다음에 티베트 상가 그 다음에 신도들도 많이 만났고 남방 수행자도 많이 만났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해요 라고 나에게 호소를 해오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몇 년을 두고 지켜보니까 그 대접을 불공평한 대접을 받을만하게 마음을 쓴다 받을만하게 행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인과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한 몇 년만 관찰해보면 왜 억울해? 내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쫓겨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일이 다 계산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관을 깊이 해보면 인과가 아주 분명한 것을 우리가 더 넓고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일은 일요일 일요일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거 마음껏 그렇게 하시고 이제 책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도착하게 될 거고 요거는 미리 복사해서 미리 한번 읽어보도록 복사는 뭐 1학년만 하니까요? 전체 다 1학년이 주로 보니까요. 네. 14명이니까. 네. 네. 한 한 7부 정도. 네. 복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한번 이제 우리 그 다음 주 공부할 거 예습을 좀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혜라겠죠? 온척의 근연제 5온 12척 18개 22근 그 다음에 12연기 그 다음에 4성제 그 다음 더 나아가서 8정도죠
요거를 우리가 1학기 때 아주 확실하게 다 다루는데, 여러분들은 또 과외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이것만 쫙 그렇게 정립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원적의 근현재, 거기에 포인트를 이렇게